공주님 안녕하세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공주들이 모두 참석한다고 합니다. 비밀 지켜달라고 하니 서프라이즈 한 걸 절대 들켜선 안 돼. 서프라이즈. 아, 핑크 스타가 새 생일 선물로 네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는데. 진짜? 소원을? 역시 내 수호여자. 그게 알아. 고마워. 말도 안 되는 소원을 빌면 어쩌려고요. 난 몰라요. 말도 안 돼. 린을 초대하겠다고? 소원 들어준다며. 난 마음으로 축하해줄게. 퍼플, 이 또래 인어는 일곱 공주뿐인 걸 온 바다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얜 남자잖아. 그럼 여자로 분장시키는 건 어때? 레드, 너라면 가능하지? 난 안 가도 된다니까. 안 돼. 여장을 해도 걸릴 확률이 100%야. 불가능의 영역이지. 너 지금 나 무시해? 기다려봐. 기다리긴 뭘 기다려. 내가 꽉 잡고 있을게. 난 안 가도 된다니까. 이 정도면 안 걸릴 확률 90% 인정. 어때? 그래도 안 돼. 인어 공주라면 자기만의 수호요정이 있어야 한다고. 그건 어쩔 거야? 꿀꿀. 깜짝이야. 꿀꿀. 좋았어. 완벽해. 이제 다 같이 출발해볼까? 퍼플, 우린 준비해야 할 게 있어서 레오랑 먼저 가고 있어. 몰래 따라와서 서프라이즈 파티 해주려고. 그 준비. 알았어, 빨리 와야 해. 이따 봐. 들킬 뻔했네. 지친 건 아니겠지. 어쨌든 이제부터 우리는 마리링 파리링 팝! 인어의 모습으로! 야! 난 물속에서 숨을 못 쉰다고! 날려줘! 너 이제 인어니까 괜찮아! 야! 진짜네! 와! 우와! 세상에! 우리 꼬마 공주들, 나팔이 세 번 울릴 때 동시에 짜잔 하는 거다. 네? 퍼플이 엄청 놀라겠지? 야, 들어와, 들어와. 오, 퍼플이 왔대. 숨어. 얘는 내 손님이야. 오늘이 내 생일인데 너희도 축하해주러 와야지. 가실까요? 어서 오거라. 아빠? 근데 이 공주는 누구신고? 이 친구는 트로피칼 왕국의 레오. 아니, 레아 공주예요. 그런 왕국이 있었나? 특이하게 생긴 수호 요정이로군. 어떡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럴 때가 아니지. 퍼플, 파티 준비를 하려. 레아 공주는 할 말이 있으니 잠깐 따라와요. 저러다 들키겠어. 절대 안 들켜. 퍼플의 거짓말 덕분에 침입할 기회가 생겼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도 선물을 보내주지.
끝없이 복제될 수 있는 해상. 이 블랙 다이아의 선물을 받고 깜짝 놀라게 해줘라. 나팔은 언제 부는 거야? 나 배고파. 아우야, 좀 봐. 뭐야? 옮긴다. 조용해. 드디어 시작하나 봐. 레오가 들키는 건 시간 문제야. 서프라이즈 때문에 모든 게 꼬였어. 어? 서프라이즈? 뭐? 아니야. 오, 우리 딸. 다른 공주들이 파티에 못 온다는구나. 모두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온다고 해. 오, 안 돼. 내 생일 파티 기대했는데. 모르겠다. 파티 시작. 날 깜짝 놀라게 하려고 다들 숨어있는 거지? 봐라! 내 친구들이 모두 못 온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딸 힘내렴. 대신 아빠가 선물을 준비했다. 여봐라, 나팔을 불어라. 예이! 시작 걸어봐. 가시로 만들어졌어. 해삼의 복제 능력을 이용한 것 같아. 분명 본체가 이상한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야. 본체를 찾아서 복제를 막아야 해. 아무리 가짜들을 해치운다고 해도 본체를 없애지 않으면 계속 새로 생겨날 거야. 알았어, 찾아보자. 성이 너무 넓어. 퍼플, 우리도 찾아볼게. 나도 찾아보마. 그쪽은 부탁드려요. 전 저쪽을 찾아볼게요. 본체야! 얘들아! 저기야!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가, 내 딸을!
되지. 퍼플, 아빠에게 거짓말을 했더구나. 인간을 데려오다니. 죄송해요. 친구들이 모두 생일 파티에 와줬으면 해서. 그래서 대체 이 인간 아이는 누구냐? 얘는 내 초인간 친구 레오예요. 속여서 죄송해요. 퍼플은 물에 빠진 저를 구해준 고마운 친구예요. 절대 비밀을 말하지 않을 거예요. 관찰 결과 100% 믿을만해요. 오, 저도 믿어요. 좀 믿을만하죠. 맞아요. 너희가 정 그렇다면 믿어보도록 하지. 귀여운 육지 생물아, 나중에 또 보자구나. 그럼 다시 파티를 시작해볼까? 얼른 들어가자. 아니, 집에 갈래. 오늘의 주인공은 나거든. 같이 가. 하루가 너무 길어. 지금 몇 시야? 또 지각하면! 한 번만 더! 9시 넘어오면 큰 벌을 줄 테니 명심해! 괜찮아. 지각할까봐 서두르느라 그만. 지각! 좀 빌려갈게. 지각하면 저한테 안 되거든. 퍼플! 내 소중한 머핀들이. 늦겠다. 미안해, 오렌지. 뛰어! 대결인가? 정확히 말하면 21분째 빨간 신호. 초록 신호가 아니니 우린 건널 수 없어. 고장. 우리 집의 상이 이렇게 고장. 초록불이다. 잠깐. 신호가 바뀌면 속으로 3초를 세고 좌우를 살펴 안전을 확보한 뒤 건너야 해. 정말 교양 없이. 그러니까 뛰든 걷든 어차피 지각인데 말이야. 드디어 지각쟁이들을 한 번에 잡았다. 자자, 지각생인 너희를 위해 준비한 벌은 바로 화장실 청소란다. 화장실 청소요? 그래서 각종 청소 도구를 준비해 뒀거든. 정말 신나지 않니?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고? 그렇다면 적당한 녀석이 있지. 나이를 거꾸로 먹는 누트리콜라 해파리. 여기 있구나. 힘은 약하지만 포털을 흡수한다면 시간 속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지. 그래, 안녕. 안녕. 집에 가서 뭐 하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네가 먼저 들어가. 싫어. 누가 보면 어떡해. 변기는 하나씩 맞자. 난 내 방 청소도 안 하는데. 빨리 끝내고 집에 가자. 벨라미야. 뭐야 저 조그만 녀석은.
기분도 안 좋은데 잘 걸렸다. 핑크스타 시간을 멈춰봐. 답을 하이스타. 가자. 그래 이따 가자. 한 방에 사라졌어. 시시하게 약한 도움이었나 봐. 그렇구나. 빨리 청소하고 집에 가자. 제가 갈래. 난 저녁 못 먹어. 뭐지? 걸려들었군. 시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어라. 지각할까봐 서두르느라 그만. 또? 지각! 좀 빌려갈게! 버플! 내 소중한 머핀들이. 미안 오렌지, 이번엔 그냥 갈게! 해결인가? 이번엔? 신호등 고장났잖아! 어디서 본 장면인데? 그게 기시감이라는 건데 뇌에 저장된 이미지 정보를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장면이라고 믿는 일종의 착각이지. 귀여워! 초록불이다! 잠깐! 신호가 바뀌고 속으로 3초! 이거 뛰어! 머리 막아줘! 어차피 늦었어. 병기는 하나씩 맞자. 빨리 끝내고 집에 가자. 이 상황 분명히 어디서 봤는데. 꿈이겠지. 보통 꿈에서 경험한 걸 현실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아. 꿈에서 봤나? 분명 이때쯤 발롭이 나타난 것 같은데. 뭐라는 거야? 맞아! 시계! 우리 시간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 퍼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진짜야. 내 말 좀 믿어줘. 맞다. 이제 저쪽에서 오렌지가 머핀을 가지고 갈 거야. 얘들아 안녕. 아무래도 우리 시간 안에 갇힌 것 같아. 시간 안에 갇혔다고? 신호등 앞에 그림이 서 있을 거야. 날 믿고 말한 대로 해줘. 우선 뛰래. 아슬아슬한데. 이게 다 블랙 다이아의 계략이란 말이지? 그럼 그렇지. 내가 지각을 할 리 없잖아. 나도 이 상황 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빠져나가지? 학교 시계로 들어간 블로비 내 포털을 빨아들인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 저기야! 블루! 이제 모두 생각났어. 가자! 달려! 오렌지, 머핀은? 당연히 안 가져왔지. 비켜 비켜 비켜! 그린, 너 마법 복장이야. 어차피 현실도 아닌데 뭘. 시간을 아끼자고. 오늘은 기필코 지각생을 잡아내겠어. 늦으면 안 돼. 죄송해요.
청소를 안 하게 돼서 시간이 남았어. 방법을 찾아야 해. 블로브는 우리가 그 시간에 현관문에 나타날 걸 미리 알고 있었어. 근데 이번엔 우리가 블로브 나타날 시간을 알고 있지. 먼저 기다리자는 말이지. 높은 곳이라면 이 레드님에게 맡기라고. 그래, 그럼 이제 계획은 일단 두팀으로 나누자. 오렌지. 자 얘들아, 시간 됐어. 모두 각자 위치로. 돌아왔어. 뭐해? 이제 집에 가자고. 그래. 빨리 와. 예! 얘들아! 어? 화장실 청소까지 하고 뭘 저렇게 신난 거야? 애들이야. 그렇게 뛰어들면 어떡하냐? 이제 그만 일어나. 일어났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 블루톡 스타. 좋은 아침 친구들. 그나저나 그 얘기 들었어? 요즘 전교생이 다 한다는 블루톡. 다들 알지? 알지 알지. 사진을 올려서 별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블루톡 스타가 되잖아. 맞아. 바로 그 블루톡 스타가 이번 주에 우리 학교에서 나왔대. 아! 정말 멋지지 않아? 잘생겼다. 예, 요! 지키라! 저 오빠, 데니가 1등상으로 받은 최신 스마트폰이야! 지키라! 나도 신상품 갖고 싶어. 내가 제일 먼저 올릴 거지롱. 깜짝이야! 이게 나라고? 말도 안 돼! 이 골동품은 뭐야? 빗발의 스티커는 또 뭐고? 이것도 아빠한테 졸라서 겨우 생긴 거야. 그 사진으로는 블루톡 스타별 최대 두 개 예상된다. 버플러 하나, 너희 아빠별 하나. 나중에 봐. 좋아! 이번에 블루톡 스타에서 꼭 신상품을 바꿔야 말겠어! 버플! 혹시 블로백에 조종당하고 있는 거면 엄지손가락을 들어줄래? 자자, 당장 휴대전화 안 넣으면 전부 다 압수야. 블루톡인지 뭔지 그런 시시한 게 뭐 좋다고 온 서만이 날린 거야? 큰일이야, 큰일. 신상폰을 준대요. 전화는 통화만 잘 되면 되지. 신상은 무슨, 봐! 아직 쌩쌩하잖아. 어? 커플폰 아니야? 와, 저게 또 있네. 고물폰 커플인가요? 자,
사진도 인터넷도 짱짱하다니까? 그치, 퍼플? 에이, 이 곰을! 화려한 겉모습에 정신이 팔린 지금이야말로 개처를 빼앗을 절호의 기회구나. 하늘과 땅, 어디서든 공주들을 공격할 수 있는 만다린 피쉬, 가거라. 내 충실한 부하 블록들이여, 개처를 빼앗아 하늘로 날아오르거라. 너는 나도 해볼만 하겠는데? 핑크 스타 찍어줘. 네.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면 최후의 방법을 써야겠어. 안녕. 죄송합니다. 1등이다. 레드 최고다. 그럼 신상품은 레드가 받는 거야? 야, 너. 뭐야, 진짜? 너 제정신이야? 레드, 이건 반칙이지! 아! 이 나이때 찍으면 어떡해! 우린 진짜 고생해가며 도전하고 있는데! 그보다 정체를 드러내면 어떡해요! 난 진정한 내 모습을 찍었을 뿐이야. 잘 봐, 얼굴만 나온 거잖아. 정체를 드러낸 건 아니거든. 정체만 안 들키면 된다 이거지.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정정당당하려면 조건이 똑같아야지. 그렇지.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그래야 조금이라도 빨리 끝나지. 야. 내가 제일 먼저 찍을 거라고. 잠깐 기다려. 하여간 요즘 애들이란. 이 곰을 깎지 아직도 로딩 중이네. 어? 이게 뭐야? 내 게 아니잖아. 안 돼. 머리 안 나오게 잘 찍어. 여기 여기. 이번이 마지막 촬영이겠죠? 너무 힘들어요. 플래시를 계속 터뜨렸더니 눈이 너무 아파. 누가 오는데? 어딨지? 여기 있다. 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저건 뭐지? 이건 또 뭐야? 얘들아, 블록이야! 우리 괴짜를 훔쳐가고 있어! 블록, 날 던져줘! 야! 거림없지! 얘들아!
버블 타임 스타! 됐어! 버블 스타 체인지! 계신 거지? 기절하셨나 봐. 괜찮으실까? 뭐 안 다치셨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자. 저건 내 전화기잖아. 전화가 바뀌었었나 봐. 블루톡 1등이 뭐라고 선생님을 위험하게 했어. 역시 이건 그만두자. 나도 안 할래. 나도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할 건 아닌 것 같아. 우리 통했네. 버블잼이다. 좋아. 아쉽지만 그동안 찍은 사진은 다 지울래. 근데 다시 보니까 좀 웃긴데. 스니피 선생님이. 마이크 안 돼. 블루톡스타의 1위가 발표됐죠? 아쉽게도 블루닷의 퍼플 친구가 간발의 차이로 2위를 했습니다. 2등도 대단한 거야. 예! 2등이다! 어?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1위로 뽑혔던 빌이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모습을 바꾸고 가짜 사진을 올린 게 밝혀졌다네요. 진짜 빌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와, 진짜? 에이, 별 차이도 없구만. 어릴 때 내 모습이랑 똑같다니까. 이렇게 되면 2위였던 퍼플이 1위가 되었습니다! 와, 축하합니다! 축하해, 퍼플! 와, 진짜 1등을 하다니 대단한데! 1등한 소감 한번 들어볼까? 사진은 경쟁을 하려고 찍는 게 아니라 추억을 남기려고 찍는 거다라고! 그건 맞는 말이네. 그럼 우리끼리 추억을 남겨볼까? 하나, 둘, 셋! 이번엔 인간들에게 정체를 들킬 뻔했습니다. 공주들이 워낙 천방지축이라 걱정입니다. 그래도 반성하고 버블잼을 얻었습니다. 전 오히려 기특한걸요.